오늘은 테러 스토리 게임을 해볼 거예요. 이 게임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각 등장인물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는 다섯 장씩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카드를 모아 상상력을 발휘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말해보러 갈까요? 테러 스토리에는 등장인물 카드 10장과 이야기 카드 50장이 있어요. 자, 그럼 게임 준비를 해볼까요? 먼저 플레이어 수만큼 캐릭터 카드를 선택해서 그 캐릭터에 맞는 이야기 카드는 따로 챙겨두세요. 사용되지 않는 카드는 박스에 넣으면 돼요. 이제 선택된 캐릭터 카드들은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서 섞어서 각각 한 장씩 골라주세요. 이제는 모든 이야기 카드들을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서 섞은 다음 여러 줄로 놓아주세요. 자, 그럼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제1부 기억력! 먼저 시작 플레이어를 정해 자신의 차례에 한 장씩 카드를 뒤집어주세요. 자신의 차례에 나온 카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카드와 일치한다면 여러분은 이 카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장 더 뽑아보세요. 그렇지만 뒤집어 나온 카드가 여러분의 캐릭터 카드와 맞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에 뒤집어 놓아야 해요. 이제 다음 사람의 순서가 됩니다. 혹시 다른 플레이어가 여러분의 캐릭터 카드와 맞는 이야기 카드를 뒤집었다면 여러분은 차례에 그 카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잘 기억해둬야겠죠? 이 게임을 하면서 이야기 카드의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조심해줘야 돼요. 이렇게 게임을 해서 자신의 캐릭터 카드에 해당하는 다섯 장의 이야기 카드를 가장 먼저 모으는 사람이 게임의 승리자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사람은 계속 자신의 카드를 다 모을 때까지 게임을 진행해야 해요. 모두 다 카드를 모았나요? 자, 그럼 이제 제2부 이야기하기를 해보세요. 이야기하기는 게임 마지막에 모든 플레이어가 이야기하기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카드를 순서에 맞게 배열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카드를 보고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 캐릭터 이야기들을 차례대로 해보세요. 그 발레리나는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리본을 가지고 놀고 있는 고양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지어보세요. 혹시 어렵다면 어린 플레이어들은 팀을 잃어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좀 더 도전적인 경기를 위해 경험이 있는 플레이어들은 사용되지 않는 이야기 카드들을 여기 섞거나 하나의 캐릭터 대신 둘을 가지고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얘들아, 우리 테러 스토리 게임을 해보자. 그래. 그래. 먼저 각자 원하는 캐릭터 골라봐. 나 얘. 나 내. 그럼 나는 발레리나. 그러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뽑은 캐릭터 카드 뒤집어서 섞어서 이렇게 섞어서 뽑는 거야. 짠! 각자 원하는 거 뽑아봐. 가위바위보. 먼저 해. 틀렸네. 다시 뒤집어. 맞지? 응. 고마워. 틀렸다, 뒤집어. 내가
우유를 넣어서 반죽을 만들고 있어. 뭘 만들고 있나 봐. 근데 창문 뒤에 남자애랑 고양이가 이걸 지켜보고 있어. 어, 민진이가 케이크를 만드나 봐. 케이크를 이제 오븐에 넣고 케이크가 완성돼서 이쁘게 접시 위에 꺼내놨어. 그러고선 주스를 가지러 갔는데 케이크가 다 없어졌잖아. 이게 어떻게 됐지? 책상 밑을 봐보니까 아까 뒤에서 구경하던 남자애랑 고양이가 케이크를 다 먹어버렸어. 돼지들.